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글로벌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했는데요. 후퇴하는 여성인권, 특히 여학생들 교육권이 문제입니다. 아프간 교사들은 국제사회에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들어보시죠. 지난달 26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아프간 교사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23세의 파슈타나 두라니 씨는 탈레반의 레이더망을 피해 고향인 아프간 칸다하르에 숨어 있는데요. 그는 소녀들의 교육을 위해 그리고 교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프간에 남았습니다. 그는 아프간에 있는 소녀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탈레반이 여성들에게 집에 머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비훌라 무자이드 탈레반 대변인은 탈레반 일부 전사들이 여성을 해치지 않도록 아직 훈련받지 않았다며 여성들은 반드시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탈레반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과거 아프간을 통치할 때 여성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인권을 억압했습니다. 여성은 학교에 가거나 밖에서 일할 수 없었고 남성 보호자 없이는 외출도 금지됐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인 글로벌 디벨롭먼트의 자료에 따르면 탈레반이 통치한 마지막 해인 2001년에 아프간에서 초등학교에 다닌 여학생은 12%에 불과했지만 미국 통치기인 2015년에는 50%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는 학교에 다니는 950만 명의 학생들 중 39%가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을 장악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아프간 교육자들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탈레반이 국제사회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아직은 공개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관심이 사라진다면 잔혹했던 과거 집권 당시로 회귀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불안감 속에서 아프간 교육자들은 여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